안녕하세요. 찬양사역자 진입니다.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예. 지저스 이즈 나움의 이니셜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위로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. 지저스 이즈 나움의 이니셜, JIN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첫 사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마르투스 선교단이라는 팀이 들어와서 첫 대중들 앞에서 함께 노래를 했고요. 그 이후에는 프라미스 밴드라는 퓨전 밴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는 개인 음반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아서 개인 음반을 발표 이후에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 교회를 간게 누구의 권유가 아니라 저 혼자 스스로 갔거든요.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그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너무나 좋았어요. 이전과의 생활과는 좀 다른 그런 교회 안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. 처음 이제 혼자 교회를 가다 보니까 주위에 부모님들이 사실 만류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 가운데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가족들도 저에게 큰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요.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안이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내어드려고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. 근데 노래를 잘 제가 못했나 봐요. 제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고 제 스스로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망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매일 가서 조그만 성가대실에서 성가대 연습실에서 연습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. 엄청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저의 삶을 그리고 또 저의 고백을 써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저의 어떤 사역의 밑거름이자 토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역자라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부담스럽고 어떤 영향을 주냐 이 자체도 사실 어려워요. 아직까지 숙제를 풀고 있는 듯한 느낌, 예, 시험범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냥 소소하게 함께 그냥 가고 싶습니다. 예, 제 음악을 사랑하고 함께 음악하는 친구들과 소소하게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사역자.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뜻,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같이 함께 그 삶을 나누면서 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우리 복음탐구 생활 함께해요.
수가 없네. 다윗의 그 승리의 춤을 기쁨의 그 미리암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.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. Come on, 다 된 노래 그 이 기쁨 노래는 함께 춤을 춰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자 내 모든 걸 드리자 사랑하셨고 하나님 널 사랑하셨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.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. 함께 노래해 이 기쁜 노래를 함께 춤을 춰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자 내 모든 걸 드리자 성공님께 맡기자 지금 이 순간은 함께 노래해 이 깊은 노래를 함께 춤을 춰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자 내 모든 걸 드리자 성공님께 맡기자 지금 이 순간은 함께 노래해 이 깊은 노래를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자 내 모든 걸 드리자 성공님께 맡기자 지금 이 순간에 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.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말씀입니다.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 굉장히 기복적이고 혼합주의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서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. 저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 보면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서 교회 일이라면 정말로 열심히 했었습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 청소하고 예.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막 열심히 했습니다. 그렇게 보이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그것이 좀 신앙을 잘한다,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. 그런데 어느 순간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거북했어요. 이 말씀 자체가 예.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이 아닌데 그런 방법이 아닌데 굉장히 불편했어요. 질문이 들고 막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.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. 그 이후에 또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계속했고요.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. 제게는 굉장히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좋지만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힘든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.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역들도 바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.
자는 그와 못 박혔네. 자네여 당신 산 건 아니라네. 왜 매일 착각하나 믿음 안에 살아야지. 예수 믿기 너무 잘했네. 구원하신 나를 믿으며 주님의 심장으로 외면도 내어주고 속옷도 내어주고 원수 축복하는 승리의 삶 주님의 기쁨 되도록 yeah. 진 2집의 수록곡 주와 함께라는 곡이 있습니다.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곡입니다. 저희 아내이자 프로듀서고 피아니스트인 우리 아노지아라고 예,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매달 세 곡씩 지금 내고 있어요. 이 곡은 20대 때 썼던 것 같아요. 20대 때. 음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. 음악 그러면은 뭐 자다가도 일어났고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었어요. 반면에 또 아내의 그 가정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서 늘 언제나 음악할 때는 너무나 좋았지만 결국 또 집에 돌아가서 있으면 굉장히 우울하고 또 절망적인 그리고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그 시절에 눈물 지으면서 써내려간 곡이기도 합니다. 곡 내용은 사실 그래요.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어떤 그런 순간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망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그걸 또 오히려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. 이 곡을 제가 가장 사랑하고 지금 사역하면서도 이 곡 부를 때의 느낌이 오늘 부르는 거랑 또 내일 부르는 거랑 또 틀리더라고요, 그 감정이. 그래서 이 곡을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좋아합니다. 내가 쓰러져 몹시
나를 세우네 영원한 곳으로 Thank you.